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계셨을 거야. 잘 지내고 계셨겠죠?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세바퀴 녹화장. 네, 지금 웨이랑 엘린이랑 지금 녹화하러 들어갔거든요. 이 친구들 열심히 하라고 저희가 응원할 거예요. 마샤! 이따가 1분짜리 저희 춤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4~5시간째 지금 대기 중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갔었을 때 너무 아팠었어요, 다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첫 스타트였죠. 네. 제가 감기 수영하느라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독감을 제대로 걸렸는데 엘린한테 옮기고 엘린이가 소율이한테 옮기고. 네. 이제 근데 생각해 보면 저만 되게 건강했던 것 같아요. 저만 멀쩡하고 동생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맞아. 마음이 아팠어. 근데 언니도 아팠어. 언제? 묻힌 거야. 언니가 아팠는데 언니는 초기 증상이었고. 초기. 제대로 왔죠. 제가 콘서트 때 제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못 하고 다 립싱크로 하고 이제 목소리도 안 나가지고. 근데 그날 장어를 건강한 장어 먹었잖아요. 생각보다 저희가 입에서 살살 녹는 진짜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에서 장어를 먹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장어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입에서 처음 먹었어요. 살살 녹던데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어 덮밥을 많이 못 먹은 게 좀 아쉽긴 한데 이번에 시부야 가면은 또 먹을 수 있어요. 아 먹을 얘기 이제 먹는 얘기 그만하자. 근데 거기 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디요? 거기 그 저희 팬분들이랑 같이 식사했던 그거. 아 한일 식당 알죠? 아 맞아 한일 식당이 아니고 한식당. 아 한식당. 그리고 한식당에서 팬분들이랑 진짜 맛있는 한식을 모조리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장어를 먹어가지고 배가 좀 많이 불렀지만 저희 용팔비들이 다 해치웠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그 다음날 다 낫고. 아니 저희 저는 생각나는 게 저희 첫날 저희 공연했을 때 제가 한 에피소드 하나 생각났어요 지금. 뭐. 이거 피디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저도 잊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친구들과 싸이 선배님의 강남스타일을 막 이렇게 열심히 추고 있는데 흥분을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일본인이라는 걸 순간 착각을 하고 모르고 한국말로 소리 질러 이런 거예요. 근데 한 6마디 동안 순간 말하고 나서 이게 아닌데 너무 싸한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저희 피디님이 진짜 손발 오그라드는 줄 알았다고. 그것도 캐치하시고 되게 빡 터지신 거예요. 분명히 내가 소리 질러 이런 거를 계속 저 놀리고 있어요 지금. 소리 질른다고 막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또 생각나는 거 저 또 있어요. 뭐 비록 그 편집은 됐지만 네. 게임. 아 게임 했다고. 저희가 어떤 게임을 했습니다. 유팝TV에서 스태프분데 저희 크레오팝 해가지고 당연하지 게임을 아주 강하게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진짜 빵빵 터지실 텐데 그게 뭔가 좀 수위가 높아서 이게 아쉬워요.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승부욕이 불타올라가지고 좀 하다 보니까 그 수위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비방이 돼가지고 융팝TV에 방영되진 못했지만 아쉬워요. 굉장히 재밌었고 한풀이가 되었다는 게임을 통해서 진심도 얘기하고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이번에 일본 여행기는 아마 좀 바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좀 빨리 지나갔던 것 같고. 맞아. 처음으로 일본에서 게릴라도 하고 또 못 해본 경험을 해서 좀 감회가 새로웠죠 또. 지금까지 항상 일본을 가면서 콘서트 일정만 딱 하고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콘서트가 1위였었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저희가 2박 3일 아니고 3박 4일로 갔다 와서 처음으로 쇼핑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본에서. 돈키호테. 맞아. 오사카에 있는 돈키호테 갔는데 거기서 막 향수 같은 것도 보고 되게 우리나라로 보면 약간 좀 다이소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되게 맞아. 많이 봤고 피규어 인형 숍도 가서 구경하고 재밌었어. 또 이번에 라디오도 했죠. 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일본 라디오에도 출연했었고 되게 지금까지 일본보다는 다양한 체험들을 많이 하고 오사카 일정이었습니다. 저희 진짜 바빴네요. 저희 크레오파 바빴어요. 바쁘고 힘들고 왔는데 또 공항에요. 저희 팬분들 와서 그것도 대박이었어. 진짜 저 대박이었어.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팬분들께서 또 숨어 있다가 와 여기 있네. 와 진짜 또 한 번의 감동. 진짜 눈물이 나네요. 저희 그거 아세요? 저희 전용 자리.
ABC마트. ABC마트 앞에. ABC마트로 가시죠. 이번에도 또 스타 찍지? 아 이번에도? 그 자리로. 항상 저 거기가 우리 전용 자리지. 포토타임 자리. 그렇게 매번 저희를 위해서 깨알같은 재미를 준비해주시는 네.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저희 이제 녹화 들어가야 해요. 네, 저희 새바퀴에서도 빵빵 터뜨리고 오겠습니다. 정화해, 네. 잘가. 안녕. 띠용. I love you. 띠용.